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파견했던 관우장교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큰 논란입니다. 그런데 그 관우장교가 미국에서 연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대통령 비선 의료를 지켜봤던 핵심 인물인데 국방부는 절차를 거쳐 연수를 간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 서울지구병원 소속 간호장교 A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지난 8월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미 텍사스주 미군 의무학교에서 6개월짜리 중환자 간호과정 연수에 참여 중입니다. 위탁교육 선발심의위원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발이 돼서 금년 8월에 출국을 해서 현재 지금 해외 연수 중에 있습니다. A씨는 박근혜 대통령 비선 의료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2013년 박 대통령 혈액을 청와대 밖으로 반출해 차원병원에서 검사받도록 했습니다. 또 최순실, 최순득 이름으로 12차례 대리 처방돼 청와대로 반입된 주사제 일부도 직접 박 대통령에게 놓아줬습니다. 더욱이 의혹이 제기된 세월호 7시간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장본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와대 비선의료 실체를 지켜본 핵심 인물이 중요한 때 잠적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A씨의 해외 연수는 해마다 이뤄지는 예정된 행사일 뿐이라며 잠적설을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세월호 당일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시술에 참여했는지는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않아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